태영아. 네. 나는 너가 싱글벙글쇼를 35년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아, 싱글벙글쇼는 33년 했고요. 끝나고 나서 KBS에서 한 2년, 거의 한 3년 정도 다시 또 했어요. 김혜영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그래서 너 혼자 했잖아. 네. 그 뭐 골든 마우스 뭐 그거. 네, 맞아요. 20년 되면 골든 마우스라는데 방송국에서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30년을 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없어요. 30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그만 감사패 뭐 이런 거 받았어요. 파트너가 강석 씨.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강석 씨는 제가 네 번째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권기옥 선생님도 하셨고. 아, 기옥이 언니도? 그리고 오미 씨도 했었고 최민아 씨도 했었고. 그러다 이제는 제가 들어가서 그냥 꽤 차고. 안나주는 분이. 강석 씨를 꽉 잡아버렸지.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 큰 장점은 그냥 성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개근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진 않아. 우수했으니까. 그래도 빠진 적은 있어요. 출산했을 때 두 번. 그때는 빠질 수 두 번이나 났구나. 너 애기 날 때는 방송 네가 안 했다고 그랬잖아. 그쵸? 출산할 때는. 네, 보름. 그러면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식 때는 결혼식 날 그냥 마이크 잡고 방송하고 그리고 강석 씨가 운전하는 차에 옆에 타서 예식장 가서 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어머나. 이혼 방송했어요. 어머나 어머나. 저는 제주도에서 방송하고 강석 씨는 서울에서 방송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 라디오하고 같이 왔네. 저는 전성기가 좀 가족보다도 라디오를 더 많이 챙겼던 사람 같아요. 퍼센티지로 보면은 맞아 맞아. 네, 라디오를 그만두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 때가 됐구나 그날이 왔구나 내가 믿을 수 없었지 내가,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 왜냐면 내가 언젠간 그날이 올 건데 그때 내가 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날 딱 말씀하시는데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끝나고 나서 집에 오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꽃다발을 받고 막 이러고 오는데 꽃다발을 딱 내렸어요. 근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꽃을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많이 꺼내니까 이렇게 들더니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그 한마디에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아저씨 앞에서 꽃 들고 울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며칠 있다가 저는 목욕탕을 갔는데 세신사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제가 등 밀어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면서 등을 막 밀어주시는데 진짜 목욕탕에서 옷 벗고 엄청 울었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울어주세요. 근데 목욕탕이 울리잖아요. 울리는데 그 창피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거야. 그냥 막 울고 싶더라고. 근데 아줌마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원을 걸어도 와서 손잡고 그냥 다 그게 걱정인 거야.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네가 앞으로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래? 항상 다른 걱정. 항상 너랑 나랑은 그 시간에 만났었는데 나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보낼래? 이런 염려 같았어요. 그게 또 손잡고 또 공원 돌다가 또 근데 이제 저는 KBS까지 해서 다 그만둔 지 딱 이제 1년이 5월 달에 1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은 많이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좀 알잖아요. 항상 그리운 거.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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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년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안 나가지 오늘 이런 날이 수없이 많았을 것 같아. 그 너무 많아요. 그치? 아직도 꿈을 꿔요. 라디오를 진행해요. 꿈에 세상에. 꿈에 아직도 라디오를 막 진행하고 있어요. 막 떠다다가 대본이 막 글씨가 안 보여서 막 애드립으로 막 하고 있고 광고가 안 나가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방송 사고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부장님 심해서 쓰는데 막 이런 꿈을 아직도 막 꾸고 있어요. 라디오를 그만두고 나서 제일 제가 이걸 어떡하지 하는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에게 화환을 보낼 때 옛날에는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김혜영하고 보냈는데 화환을 보낼 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싱글벙글
김혜영 해. 그렇지. 너무나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래. 너무 거기 갇혀 있네. 이렇게 멋있는 근데, 여자가. 근데 그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김혜영으로 돼. 여태까지. 아니 내가 순돌이 엄마를 8년 하고서는 순돌이 엄마가 얼마나 입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탤런트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없으니까. 아, 탤런트 안 써. 맞아. 그냥 박원숙 써. 그래도 독보적인 이름이지. 아니야. 김혜영도 독보적이야. 그래 싱글벙글.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싱글벙글. 근데 지금 다시 한 달은 내가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으면서 늘 그리워. 엄마 품처럼. 그립구나. 유라도 꽤 오래 했는데. 유라도 조용남 아저씨하고. 그렇지. 유라는 그래도 남자복이 있어서 남자로 좀 몇 번 이렇게. 난 남자복도 없어갖고 한 사람으로 쭉 가서. 너 한 가지는 좋잖아. 뭐가 좋죠? 강석 씨하고 부부라는 오해 안 받았어 이제. 아 진짜? 그런 오해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맨날 부부라고 그랬잖아. 어디 가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이 아유 김혜영 씨 시집 가서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못 가는구나 막 이래요. 아주머니. 강석 아저씨 요즘에 뭐 해요? 이제는 뭐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지낼 시간이죠 뭐 지금. 그도 그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랑은 10살 차이 나거든요. 10살 차이. 오빠는 나보다 이제 10살이나 많지. 또 남자지. 선배지. 근데 오빠는 잘 삐져요. 근데 왜 삐지는지를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삐지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한 번은 삐진 거야. 근데 그것도 왜 삐졌는지 모르는데 돌아서 알았어요. 왜 삐졌냐니까 전국 노래 자랑에서 뭐 컴비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수 언니가 가수니까 당연히 이제 나를 가깝게 지내니까 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김영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강석 씨가 그 장면을 보고 삐진 거야. 그 장면을 보고 삐진 거야. 자기는 너랑 나랑 콤비인데 네가 왜 형수 나랑 콤비? 그게 삐진 일이냐고. 예. 너무 재밌지 않아? 오늘 이 프로 보고 또 삐지는 거 아니니? 그럴 때는 수화기를 꺼놓는데 번호를 차단하던지. 지금 아침마당인가 그것도 하지 않아요? 아, 오래 했지? 그거는 아 그것도 한 14년 정도 돼요. 아, 뭘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오랫동안. 근데 진짜 너무나 간절하신 분들이 나와요. 노래는 너무 잘해. 하고 싶어. 근데 무대가 없어. 나를 알릴 수가 없는 분들이 나와서 꾸며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는 남이래요.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한오는 건지 오도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웃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지난번에 한번 김영우 선생님이 또 이병우 씨의 진짜 절절한 팬이셨거든요. 많이 봤어, 팬이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촬영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알고 지내거든요. 아이고, 나 혼자 쑥스러워서 못 가겠어. 너가 이병우라 하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갔는데 의젓해져가지고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이 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소녀 같은. 이병우 씨를 딱 보는 순간 아, 저거 내가 박수 쳐서 키웠는데. 내가 키웠는데. 아침마당에서 7번인가 8번을 계속 좀 만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사회도 보고 막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반가웠어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아침마당 오시는 가수분들한테 항상 하는 게 떨리냐 그러면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앵겨라 그래요. 그럼 와서 막 안겨요. 키가 이만한데 그날도 가서 이명우 씨를 봤는데 앵겨. 그랬더니 이명우 와갖고 안아주는데. 이명우 씨가 키가 크거든. 커요. 예. 네, 근데 너무 뭐 진짜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